역시 겨울철엔 방어가 최고지. 어우 형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회를 떠? 와 진짜 아우 이거 아우 어우 와 이걸 직접 뜬 거야? 요즘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자식아. 역시. 그런데 이게 대방어야 중방어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요즘 제철 해수산물 하면 떠오르는 게 대방어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찾는 대방어를 오늘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대방어는 워낙 맛있게 회를 떠주시는 전문점도 있지만 요즘 많이 추워져 유명 전문점에 줄을 서가면서 먹을 자신이 없기에 인터넷으로 혹시 전문점 퀄리티의 회를 직접 썰어서 먹어볼 수 있는 대방어가 있는지 서칭하던 중 네이버 쇼핑에서 평점도 좋고 회를 손질 못하는 초보자도 손쉽게 회를 뜰 수 있다는 구매평을 보고 자신있게 주문을 해봤는데요. 제주에서 산지 직송으로 오는 방어 6kg급 반마리를 주문했고요. 가격은 66,000원이었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초장과 아이스팩 그리고 꽤 무게가 나가는 방어 두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뭔가가 있는데요. 커다란 방어 대가리와 뼈가 들어있었고요. 이건 매운탕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매운탕은 뭐 쑥갓과 무, 깻잎 간단히 준비를 해주시고 양념을 해서 직접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조그만 냄비에 끓이려고 했는데 생각외로 방어의 대가리가 너무 커서. 자 방어가 머리가 이만한 겁니다 지금. 오메. 커다란 웍으로 바꿔 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어는 원래 기름기가 많아서 매운탕보다는 찜이 낫지만 이건 취향대로 조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방어회를 먼저 떠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회를 떠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회를 떠보는 걸 도전해봤고요. 색깔이 조금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얼어있는 건 아니고 살짝 먹기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간을 갈르고 시작을 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렇게. 그럴싸한 퀄리티. 그리고 아까 잘라주었던 뱃살 부위를 따로 썰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썰어놨는데 위에는 뱃살 부분이고 꽤 괜찮아 보여요 이게. 너무 지금 회는 썰 줄을 모르는데 그냥 막 썰었어요 지금. 이게 66,000원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양이 많아요. 정말 둘이 먹으면 질릴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과연 어떤지. 이쪽이 좀 덜 기름지고 밝아질수록 기름지. 어때요? 파는 방어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파는 거랑 더 싱싱한 것 같은데. 더 싱싱해요? 파는 거는 느낌으로 먹으니까 식당에서 분위기랑 뭐 소주 이렇게 해서 그런 느낌으로 먹고 잡내 하나 없고 비린내 없고 진짜 싱싱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이 금액에 66,000원이면은 감탄을 하고 있어. 지난번에 횟집에서 먹을 때 요게 나오더라고. 요렇게? 요런 거 진짜 괜찮아요. 간장 소스가 의외로 기름진 방어와 찰떡궁합이었고요. 식감은 활방어보다는 쫀쫀함은 덜하지만 뱃살과 등살의 부위별로 산미와 지방질의 풍미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배송 오는 동안에 숙성이 알맞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잘 썰어진 전문점과 회 맛의 차이가 있는지 입이 짧은 소고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막 썬 듯한 게 더 맛있어. 아 그래? 이렇게 잘 썰으려고 이렇게 막 한 거보다 그냥 얘네 뭉퉁하게 막 이렇게 대충 썬 게 더 맛있는데. 아 그래? 응. 그러면 이거는 뭐 써는 기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시켜서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뭉퉁뭉퉁하게 막 썰린 거 그게 더 맛있어. 그냥 뭉퉁하게 써는 게 식감과 풍미를 잘 느껴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지난번에 가까운 횟집에서 대방어를 먹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회를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못 나눠서 그렇지 맛에 있어서는 전문점 못지않은 퀄리티였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양을 밖에서 가족들과 외식하기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즘같이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을 때 제철 음식 한 번쯤 시켜서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대가족의 인원이라도 저처럼 세 점씩 먹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듯 하고요. 이건 협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광고도 받고 싶은데 저희는 너무 솔직하게 리뷰를 해서 그런지 의뢰를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뭐 광고 아니냐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발 좀 광고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 방어가 전문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것 차이가 있다 없다 분명 의견이 분분할 듯 하지만 맛에 있어서만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저희 채널 특성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음식 공유해보고 싶었고요. 마무리는 아까 방어 대가리와 뼈를 같이 넣고 끓인 매운탕인데요. 이건 진짜 찜을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어 머리도 크고 뼈도 커서 느끼함과 비린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매운탕 양념이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 좀 해주세요.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철 음식으로 면역력 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잘 먹었어요.